안보 변수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금 문제를 일으킬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데 중국이 못 풀면 미국이 독자 해결하겠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로 또 압박했습니다. 워싱턴에서 현원섭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아침 트위터에 올린 글입니다. 북한은 문제거리를 찾고 있다면서 만약 중국이 돕는다면 정말 훌륭한 일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직접 해결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면서 독자 행동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고 다시 한번 강하게 압박한 것입니다. 이달 들어서만 세 번째입니다. 미국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격추할 만반의 준비가 돼 있음을 동맹국들에 통보한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호주 데일리 텔레그래프는 호주의 경우 미국과의 합동 군사시설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동향을 감시하며 비상 대기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If you become a threat to others, at some point a response is likely to be undertaken. 트럼프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핵 억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한 공동 선언이나 기자회견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북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시진핑 주석의 공감대를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미 항공모함을 한반도 해역에 재배치한 상황이어서 미국의 독자 행동이 무엇인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현원섭입니다. 주변국들이 보는 한반도 상황은 더 긴박합니다. 미국이 일본에는 대북 군사 공격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했다는 일본 언론들의 보도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전재호 특파원입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루어졌던 미국과 일본의 고위 관료 협의. 이 자리에서 미국 측 참석자가 중국의 대응에 따라서는 북한에 대한 군사공격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을 했다고 교도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같은 방침을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고도 했습니다. 중국이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거나 아니면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거나 두 개의 선택지밖에 없다는 발언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무력 행사를 여러 해결 방안 가운데 하나로 여기고 있다는 시각이 일본 정부 내에서 넓어지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북한을 공격하면 한국과 함께 일본도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미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외무성은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인들에게 한반도 정세에 주의하라는 경고문을 올렸습니다. 현재 한국 체류 일본인의 안전이 위험한 상황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반복하고 있다며 한국에 머물고 있거나 한국으로 가려는 사람들은 최신 정보에 주의해달라고 적어뒀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전종우입니다.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를 합쳐서 10%가 안 되면은 자유한국당은 다른 정당 물론이고 자유한국당은 많은 겁니다. 자유한국당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담보를 한 200억 받은 것 같은데 홍준표 후보 10%는 못 넘습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개최 수준으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출마한 것은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가 제 상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되는데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제 상대가 아닙니다. 제 상대는 바로 문재인 후보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후보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를 뒤엎은 겁니다. 민중민주주의 세력들하고 이 대한민국을 뒤엎은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대통령이 되려는데 이 우파 외국 국민들이 가만히 있어도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제 상대는 문재인 후보다. 그러면 안철수 후보를 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안철수 후보는 박지원 대표의 로봇이에요. 예를 들어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우파 국민들이 계시면은 안철수 후보가 세 가지를 얘기해야 됩니다. 첫 번째, 박지원 대표가 제출한 5.18 특례법, 5.18 특례법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혜택, 또 5.18을 지양한다든지 이랬을 때 벌금 내는, 이건 자유민주주의까지 있을 수 없는 상식밖의 법을 냈는데 이 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두 번째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했던 햇볕 정책, 이 햇볕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안철수 후보를 지금 찍으면은 햇볕 정책을 박지원 대표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파에 있는 국민들은 이 햇볕 정책을 용서하지, 용납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때 당시에 뭐라 했습니까? 북한은 핵을 개발하지 않는다. 핵을 개발하면 내가 다 책임지겠다. 이렇게 했는데 대통령이 돌아가셨잖아요. NLL 문제까지 해서 NLL을 포기한 노무현 대통령도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을 가장 존경하면서 사진까지 걸어놓은 민주당과 국민당은 거기에 대한 답을 주셔야 되잖아요. 아무런 답도 없이 그냥 대통령 선거를 하겠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국당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목소리를 내라. 국민의당하고 합치려고 생각이 없으면은 이 자기 목소리를 강하게 내줘야지 한국당 후보도 제가 속했던 한국당도 나름대로 지지율이 좀 올라갈 거 아닙니까? 홍준표 후보는 제가 볼 땐 대통령에 관심이 없는 분입니다. 왜 그러냐? 대통령에 관심이 있으면은 다른 정당에 2%밖에 안 나는 보수의 지지율이 5%도 안 나는 다른 정당을 빼앗을 게 아니고 보수의 95%를 점유하고 있는 우파 태극기 세력을 개안해야지 자기가 선거를 제대로 치를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2%밖에 안 되는 지지율을 다른 정당을 가지고 계속 코를 하는 거예요. 돌아라 돌아라. 이제는 조원진이 나갔으니까 돌았나.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차도살인입니다. 다른 정당의 배신자 유성민, 김무성을 다시 데리고 와서 친박을 다시 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권을 장악하겠다는 거죠. 우리 한국당의 주류에 있는 의원들이 정신 바짝 차려라. 그래서 제가 한 달 전부터 탈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그림들이 다 그려지지 않습니까? 안철수 후보 한 번 더 말씀 더 드려야 되겠네요. 촛불 집회, 대통령께서 이 국가의 원로들이 제안했던 퇴진 문제, 4월 퇴진, 6월 대선 이 문제 어느 정도 받을 상황이 됐는데 가장 강력하게 반발했던 게 안철수 아닙니까? 촛불 집회 이렇게 얘기하다 이제 와서 문재인 후보하고 각을 주고 문재인 후보하고 대립을 세기 위해서니까 보수파리 하는 거죠. 보수파리. 안철수 후보가 싸워도 몇 번 얘기한다 그게 보수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국민들이 여러 방송이나 언론들이 편파로 안 실어줘도 우리 인터넷 방송들이 제가 지금 하면 50만 명이 바로 봅니다. 그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인터넷 방송에서 제가 실시간으로 지금 50만 명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편파 방송하고 안 싫어줘도 저는 계속 이분들을 위해서 국민들한테 이 사실을 옮기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제가 출마 선언을 했는데 오늘 이데일리 기자 5보 쳤어요. 3억 내면은 8억 반대로 5보입니다. 8억 받치하고 3,200만 원 지원금 나옵니다. 그러고 후보를 등록을 하면은 저는 완주합니다. 왜 완주하느냐? 지금 정치 상황이 이런 거 아닙니까? 바른정당은 발꽃이었고 후보를 못 내던 중간에 없어질 가능성이 많고 자 지금 소위 말하는 한국당은 200억 빌려가지고 더 빌려가지고 돈을 쓰고 만약에 10% 못 얻고 좋은 집보다 적게 얻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연대라는 게 나오고 연합정부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4월 12일 수요일 뉴스데이입니다. 법원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지난 2월 박영수 특검팀이 청구한 영장에 이어 두 번째 기각입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성립되는지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이 오늘 자정쯤 기각됐습니다. 지난 2월 박영수 특검팀이 청구했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두 번째입니다. 검찰청사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우 전 수석은 곧바로 귀가했습니다. 영장이 자꾸 기각되는 건 본인이 청렴해서입니까? 검찰의 의지가 없어서입니까?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에게 공무원 인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직권남용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또 특검으로부터 수사기록을 넘겨받은 이후 50여 명의 참고인 조사를 벌여 추가 혐의 입증에 주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우 전 수석이 대통령 참모로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앞서 특별수사팀이 수사했던 가족회사 정강의 횡령 등 개인비리 혐의까지 적용해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형사재판에서 우 전 수석의 유죄를 입증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한편 밤사이 고영태 씨가 전격적으로 체포됐습니다. 세관장 인사에 개입해 금품을 받은 혐의입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고영태 전 WK 이사가 어젯밤 검찰에 긴급 체포돼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고 씨의 자택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도 실시했습니다. 한때 최순실 씨의 최측근이었던 고 씨는 인천 본부세관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인사와 관련해 수천만 원을 챙긴 알선수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사무관이 자신과 가까운 김모 씨를 세관장으로 승진시켜달라는 청탁을 했고 이후 고 씨가 최 씨를 움직여 승진 인사를 성사시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 씨가 관세청 인사에 개입한 정황은 이른바 고영태 녹음 파일에서 일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관세청장 되면은 내일 발표한다니까 다음에 다 둘둘이 만나자. 같이 밥 먹읍시다. 그러면 당신은 뭔가 내놔야지 하고 요구했어야 돼. 검찰은 이후 고 씨가 세관과 관계된 업무에서 이득을 챙기려 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 레저 장애인 펜싱팀 창단 계약 과정에서 선수 3명의 전속 계약금 중 3천만 원이 고 씨에게 흘러간 의혹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대 체포시한인 48시간 동안 고 씨를 추가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를 비롯한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미국발 안보 변수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금 문제를 일으킬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데 중국이 못 풀면 미국이 독자 해결하겠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로 또 압박했습니다. 워싱턴에서 현원섭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아침 트위터에 올린 글입니다. 북한은 문제거리를 찾고 있다면서 만약 중국이 돕는다면 정말 훌륭한 일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직접 해결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면서 독자 행동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고 다시 한번 강하게 압박한 것입니다. 이달 들어서만 세 번째입니다. 미국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격추할 만반의 준비가 돼 있음을 동맹국들에 통보한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호주 데일리 텔레그래프는 호주의 경우 미국과의 합동 군사시설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동향을 감시하며 비상 대기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If you become a threat to others, at some point a response is likely to be undertaken. 트럼프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핵 억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한 공동 선언이나 기자회견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북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시진핑 주석의 공감대를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미 항공모함을 한반도 해역에 재배치한 상황이어서 미국의 독자 행동이 무엇인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현원섭입니다. 주변국들이 보는 한반도 상황은 더 긴박합니다. 미국이 일본에는 대북 군사 공격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했다는 일본 언론들의 보도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전재호 특파원입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루어졌던 미국과 일본의 고위 관료 협의. 이 자리에서 미국 측 참석자가 중국의 대응에 따라서는 북한에 대한 군사공격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을 했다고 교도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같은 방침을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고도 했습니다. 중국이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거나 아니면 미국이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거나
북한을 공격하거나 두 개의 선택지밖에 없다는 발언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무력 행사를 여러 해결 방안 가운데 하나로 여기고 있다는 시각이 일본 정부 내에서 넓어지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북한을 공격하면 한국과 함께 일본도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미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외무성은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인들에게 한반도 정세에 주의하라는 경고문을 올렸습니다. 현재 한국 체류 일본인의 안전이 위험한 상황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반복하고 있다며 한국에 머물고 있거나 한국으로 가려는 사람들은 최신 정보에 주의해달라고 적어뒀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전종우입니다. 자, 이런 분위기 시중에선 대선보다 오히려 이러다고 전쟁 나는 것 아니냐에 더 촉각입니다. 정부는 미국의 독자 작전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현혹되지 말라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우리와 협의 없이 미국의 대북 선제 타격은 불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정동욱 기자입니다. 최근 미국의 시리아 공습과 핵 항공모함 칼빈스노의 한반도 인근 이동 이후 SNS를 통해 4월 전쟁설이 급속히 확산됐습니다. 오는 27일 미국이 북한을 폭격할 것이며 미국이 한국 내 자국민에게 철수령을 내렸다는 소문도 퍼졌습니다. 정부는 우리나라와 협의가 없는 미국의 군사작전은 불가능하다며 이런 소문을 일축했습니다.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과장된 평가에 대해서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칼빈슨 호와 같은 전략자산의 배치도 한미 공조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반도로 직결되는 가운데 한미 양국군은 병력과 장비 등 군수물자를 육지로 수송하는 연합군수지원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훈련은 유사시 후방지역 해상에서 임시 항만과 항공 보급 거점을 만들어 대량의 군수품을 빠르게 보충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노동신문을 통해 선제 타격은 미국의 독점물이 아니라며 실시 중인 한미연합훈련을 거듭 비난했습니다.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 나서 우리 대북 시민들을 보고 대북에서 기자회견하고 최근에는 교회에 가서 목사님한테 또 기도를 받았습니다. 출마 선언문 발표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애국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들께 드리는 거요. 거짓과 불의와 사워 반드시 정의를 바로세우는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19대 대통령 선거에 새누리당 후보로 500만 태극기 애국 국민들과 함께 출마를 선언합니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정의와 진실로 살아갈 수 있는 착한 사회를 원하는 국민 여러분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 진정한 보수우파의 가치로 나라를 개발하겠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목적이 아닌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보수우파의 가치를 바로 세워 모든 국민이 제대로 된 세상에서 살고 국가 개조를 통해 다음 세대에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 반드시 대통령이 되어 최선을 다해 이 꿈과 희망을 이루겠습니다. 모두가 미래와 희망을 말하고 수많은 정책을 남발하며 국민들의 눈과 귀를 현혹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정치권은 정치 실패와 무능함에 대한 자기 반성 없이 강민한 현재의 흐름을 외면하고 거짓의 가면 뒤에서 책임질 수 없는 미래를 향한 공허한 욕심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힘든 시기에도 선현들이 목숨 걸고 지켜왔고 지금도 많은 외국 국민들이 지켜내고 있는 대한민국이 우선 바로 서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는 현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정체성과 보수 우파의 가치에 기반한 국가 개조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다시 바로 세우지 않으면 다음 세대에 너무나 무거운 짐을 넘겨주게 될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는 좌파가
거시기과 합리적인 선임과 노동자의 세력이라고 인식하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었습니다. 성장과 발전을 함께 향유하고서도 그 주역이었던 보수우파의 계멸을 논하고 민중민주주의를 선동하는 좌파 정치인들이 다시금 국가를 위기로 내몰고 있습니다. 지금의 진보 좌파 정당들의 포퓰리즘 분배와 대국민 세뇌가 현재 대한민국을 일군 선배 부모 세대의 헌신과 노력을 폄하하고 나라를 분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련히 존경받고 나라를 위해 순국하신 분들이 존경받기보다는 오히려 멸시와 무관심, 더 나아가 적폐로까지 매도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육 현장의 변질과 국가 정체성의 훼손이 우리 사회를 이렇게 황폐하게 만든 대립과 반목을 키워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교조가 지배했던 교육 현장의 왜곡을 시정하고 공교육의 정상화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행복한 아이들을 키워내겠습니다. 또한 안보의 중요성과 애국의 숭고함을 공감하기 위해서 우선 휴전 상태인 한반도에서 전투 중 사망한 후국 군인들의 예우부터 개선할 필요가 있어 일반 사고보다도 낮은 보상금의 현실화 및 사회 내 후국 군인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예우를 결정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어른들은 희생을 각오하고 다음 세대의 영광과 행복을 위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마음에서 그리로 나와 태극기를 흔들며 애국심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그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 순수하고 진심어린 중심을 허용하기보다는 외면하고 매도하며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만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보수파 국민들의 중심을 대변하고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를 가로세우기 위해 어려운 정치적 현실 속에서도 국가와 국민의 대표가 되기 위해 나섰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반한 헌법의 가치를 지키고 좌파가 발붙일 수 없도록 철저하게 올바른 개혁만을 위해 나섰던 박근혜 정부의 위기를 느낀 좌파 세력의 국가유린 사태를 차단하지 못한 보수파는 이제라도 진실에 자각하고 깨어나야 합니다. 법치주의와 국민을 기만하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통해 정권을 쟁취하려는 세력들이 만들어낸 시대의 정치 공작이 실체를 드러내고 심판받는 순간 대한민국의 정의는 살아나고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탄핵 주도 세력을 반드시 심판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은 물론 명예회복을 반드시 하겠습니다. 진실의 역사가 대한민국의 정상화의 시작이 될 것이며 재건의 씨앗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정의와 진실의 그날까지 국민과 함께 갈 것입니다. 저는 국민의 마음을 믿고 또 믿으며 이제 500만 태극기 애국 시민과 함께하는 국민의 대장정을 시작하겠습니다. 500만이 1천만이 되고 2천만이 되고 5천만이 하나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새누리당 대변인 김경애 교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새누리당 대변인으로 선임된 김경애입니다. 같이 하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단지 하나, 지금의 상황에서
탈당을 용기 있게 결단하는 의원은 현재 없다. 그렇지만은 지금 자유한국당이 대진의 정당이 바른정당하고 후보 연대를 한다든지 바른정당과 통합을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결단을 내릴 의원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를 합쳐서 10%가 안 되면은 자유한국당은 다른 정당 물론이고 자유한국당은 많은 겁니다. 자유한국당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담보를 한 200억 받은 것 같은데 홍준표 후보 10%는 못 넘습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해체 수준으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출마한 것은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가 제 상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되는데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제 상대가 아닙니다. 제 상대는 바로 문재인 후보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후보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를 엮은 겁니다. 민중민주주의 세력들하고 이 대한민국을 엮은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고 대통령이 되려는데 이 우파 외국 국민들이 가만히 있어도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제 상대는 문재인 후보다. 그러면 안철수 후보를 좀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안철수 후보는 박지원 대표의 로봇이에요. 예를 들어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우파 국민들이 계시면은 안철수 후보가 세 가지를 얘기해야 됩니다. 첫 번째, 박지원 대표가 제출한 5.18 특례법. 5.18 특례법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혜택, 또 5.18을 비하한다든지 이랬을 때 벌금 내는, 이건 자유민주주의까지 있을 수 없는 상식밖에 법을 냈는데 이 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두 번째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했던 햇볕정책. 이 햇볕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안철수 후보를 찍으면은 햇볕정책을 박지원 대표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파에 있는 국민들은 이 협회정책을 용서하지, 용납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때 당시에 뭐라 하겠습니까? 북한은 핵을 개발하지 않는다. 핵을 개발하면 내가 다 책임지겠다. 이렇게 했는데 대통령이 돌아가셨잖아요. NLL 문제까지 해서 NLL을 포기한 노무현 대통령도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을 가장 존경하면서 사진까지 걸어놓은 민주당과 국민당은 거기에 대한 답을 주셔야 되잖아요. 아무런 답도 없이 그냥 무슬쩍 대통령 선거를 하겠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국당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목소리를 내라. 국민의당하고 합치려고 생각이 없으면은 이 자기 목소리를 강하게 내줘야지 한국당 후보도 제가 속했던 한국당도 나름대로 지지율이 좀 올라갈 거 아닙니까? 홍준표 후보는 제가 볼 땐 대통령에 관심이 없는 분입니다. 왜 그러냐? 대통령에 관심이 있으면은 다른 정당에 2%밖에 안 나는 보수의 지지율이 5%도 안 나는 다른 정당을 빼앗을 게 아니고 보수의 95%를 점유하고 있는 우파 태극기 세력을 개안하여 자기가 선거를 제대로 치를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2%밖에 안 되는 지지율을 바른 정당을 가지고 계속 코를 하는 거예요. 돌아라 돌아라. 이제는 조원진이 나갔으니까 돌았나.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차도살인입니다. 바른 정당의 배신자 유승민, 김무성을 다시 데리고 와서 친박을 다시 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권을 장악하겠다는 거죠. 우리 한국당의 주류에 있는 의원들이 정신 바짝 차려라. 그래서 제가 한 달 전부터 탈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그림들이 다 그려지지 않습니까? 안철수 후보 한번 또 말씀 더 드려야 되겠네요. 촛불 집회, 대통령께서 이 국가의 원로들이 제안했는 퇴진 문제, 4월 퇴진, 6월 돼서 이 문제 어느 정도 받을 상황이 됐는데 가장 강력하게 반발했던 게 안철수 아닙니까? 촛불 집회 이렇게 얘기하다 이제 와서 문재인 후보하고 각을 주고 문재인 후보하고 대립을 서기 위해서니까 보수파리 하는 거죠. 보수파리.
안철수 후보가 싸워도 몇 번 얘기한다, 그게 보수가 되는 거예요. 지금같이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국민들이 여러 방송이나 언론들이 편파로 안 실어줘도 우리 인터넷 방송들이 제가 지금 하면 50만 명이 바로 봅니다. 그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인터넷 방송에서 제가 실시간으로 지금 50만 명이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편파 방송하고 안 실어줘도 저는 계속 이분들을 위해서 국민들한테 이 사실을 옮기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제가 출마 선언을 했는데 오늘 1대1 기자 5보 쳤어요. 3억 내면은 8억 받는다고 5보입니다. 8억 받자고 3,200만이 지원금 나옵니다. 그러고 후보를 등록을 하면은 저는 완주합니다. 왜 완주하느냐? 지금 정치 상황이 이런 거 아닙니까? 바른정당은 발꽃이 없고 후보를 못 내던 중간에 없어질 가능성이 많고, 자, 지금 소위 말하는 한국당은 200억 빌려가지고 더 빌려가지고 돈을 쓰고 만약에 10% 못 얻고 좋은 집보다 적게 얻으면은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연대라는 게 나오고 연합정부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치의 기자들이니까 그게 그런 상황으로 갑니다.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서 보수 후보가 없는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유일한 보수 후보가 어딥니까? 새누리당의 정원진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대통령 선거 이후에 연합정부를 하더라도 이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이념이 완전히 다른 정당의 야합입니다. 그래 되면은 소위 말하는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한 영남권에 대한 보수 이념, 보수의 이 가치를 가진 이 유권자들은 괴멸되는 겁니다. 이러한 보수 자체를 괴멸시키는 이러한 위험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한국당은 그 보수 정당으로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보수 정당으로 담을 수 있는 그런 정당이 아닌 겁니다. 제가 여러 가지 예측을 했는데 여러분 그 중에서 무엇이 맞는지 꼭 한번 지켜보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조원진이가 왜 탈당을 했는지, 저는 탈당할 때 대통령 후보하려고 탈당한 거 아닙니다. 500만 태극기 애국 시민들, 또 그와 뜻을 같이 하고 있는 천만 명, 그분들은 아무리 4개월 동안 방송 언론이 편파 방송, 편파 언론을 했지만은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던 30%입니다. 그분들이 천만 명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답을 줘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새누리당 창당을 처음에 몰랐는데 내가 새누리당 창당을 하면서 제가 탈당하면서 원내 정당이 된 겁니다. 원내 정당이 됐기 때문에 정동당만 두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제가 계속 떠드는 거예요. 30일 동안 제가 이런 식으로 계속 떠들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어느 말이 맞는지. 그래서 이 소위 말하는 보수의 가치도 다 버리고 야합하려는 거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한국당이 국민의당하고 이런 식으로 야합을 하면은 보수 정권, 보수의 정당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아 이게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 그래서 제가 출마를 하게 됐고, 또 하나는 말씀 좀 드려야 되겠네요. 홍준표 후보가 조원진 국회의원 한 명이다. 제대에는 500만 명이라는 자원봉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한테 전화가요. 계좌 물어보는 전화가 갑니다. 후원 계좌 좀 가르쳐 달라고. 한국당이 17만 명의 진성당원이 있는데 우리 새누리당은 벌써 10만 명 진성당이 넘었습니다. 지금 타자 쳐넣지를 못하고 있어. 컴퓨터 쳐넣지. 무슨 말을 숨을 들이는 거 아닙니까? 능동성이 부족하고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한국당 당원들하고 그야말로 자기 스스로 움직이는 500만 명의 외국 국민들하고 붙으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두 사람은 제 상대가 아니다. 그래서 홍준표 후보가 좋은 지 한 명인데 그렇게 판단하면은 큰코 다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김우성 선배 제가 되게 좋아했잖아요.
요새 약간 맛이 간 사람 같아. 대통령이 지금 구속돼가지고, 구속돼가지고, 거기 있는데, 덩치 크다는 남자가 그래야 하게 되겠습니까? 아직까지 반성 못. 이거는, 진짜 부산 영도 바닥에 뛰어 내릴 일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알라고 알고 말이야. 유승민 후보, 새누리당 보고 이상한 당이라 했대. 유승민 후보는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대통령은 죄 없는 대통령을 저리저리 탄핵시켜놓고 자기가 대통령권 권리가 나가보니까 2% 한다. 부산 태워가가지고 우니까 뒤에서 물바가지 시커놓으라고 물바가지 다 던지잖아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사람이 안 모여가지고 발 팔아놓듯 본 사람만 쫙 모아가지고 두세 명하고 악수하고 도망가는 게 지금 대구의 현실이에요. 저는 얘기하지 않아도 500명이 모이는데 500명이 1000명이 모이고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래서 말 함부로 하지 마시고 말 함부로 하면 제가 대로 받으면 말로 갚아드릴 테니까 조심들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문재인 후보, 그분 대통령권 걸려가지고, 그분은 자유민주주의를 지금 부정하는 그런 행위를 많이 해요. 죄 없는 대통령을 손에 피 묻혔지 않습니까? 한계가 온 거예요, 한계가. 그래서, 물이 텅 빈 사람들, 그래 하지 마세요. 어제 여러분들, 우리 새누리당의 창당 의회와 역사적 의회와 과제 보셨잖아요. 야당들만 파켓터 식으로 원고, 저희는 원고 없습니다. 전부 다, 있는 그대로 그 자리에서 다 얘기합니다. 우리 정민용 대표님, 변희재 대표, 다 마찬가지예요. 한판 싸움을 해보자는 거 아닙니까? 좌파들하고, 민중민주주의파들하고, 자유민주주의파들하고 한판 싸움을 해보자는 거 아닙니까? 이 싸움은 그냥 조원진의 개인의 싸움이 아니고, 새누리당과 좌파들의 싸움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민주주의 국민하고 민중민주주의 종북 좌파들하고 싸움이기 때문에 제가 중간 사태는 절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광용 회장 관련해서 최선 총장님한테 전화. 그거는 경찰청장이나 경찰서 물어봐야 제한테 물어볼 문제가 아니에요. 통화를 하신 거는? 그 문제는 제한테 물어볼 문제는 아니에요. 한 가지는 공식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정강용 박사모 전 회장은 새누리당이 선관위로부터 승인을 받는 날부터 우리 새누리당의 사무총장이고 새누리당은 원내정당입니다. 대통령 후보를 해 원내정당에 30일도 안 남은 대통령 선거 기간에 그것도 본인이 자진 출두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영장 청구, 체포영장 청구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 반대로 생각해서 좌파정당이 옛날에 원내정당 한 명 있을 때 있었어요. 그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경찰이 어떻게 대처했는지. 경찰도 함부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고 이거는 새로운 정당, 신생정당에 대한 탄압이다. 조사할 것은 조사하고 빨리 내보내시고 그 다음에 조사할 게 있으면 대선 이후에 조사하기를 바랍니다. 다른 질문 있으세요? 예, 대통령께서 출마하시면 의원직 사퇴하시는 게 관련된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문재인 후보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문재인 후보는 그때 18대 선거 안 하셨는데 문재인 후보한테 물어보세요. 문재인 후보가 안 하고 지금 대통령 지금 1등단이잖아. 그건 저한테 물어볼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후보님의 회사 저는 원내 정당을 만들어야 될 책무가 있는 겁니다. 제가 사퇴하면 우리 새누리당이 원내 정당이 안 돼서 또 얼마나 구박을 받겠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뭐 굴 던지고 싶죠. 그런데 원내 정당을 만들어서 분명하게 원내 교섭 정당은 올해 안에 만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 그러면 만약에 이제 한국당에서 이제 조치를 이제 뭐 비박계 결집해서 한다고 하면 탈당하시겠다고 한 의원들이 몇 명 정도 계신 거예요? 저는 지금 한국당이 제가 말한 대로 그런 구도로 가면 30명은 충분히 나오든지 안 그러면은 내보내든지 지금 60대 30 아니에요? 구도가
탄핵 찬성 30에 60이고 뭐 배신의 정당하고 합치면은 숫자가 똑같아져요. 그래서 자꾸 돌려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이기면은 소위 말하는 주류가 이기면은 여러 가지 우리 당하고의 관계 설정을 좀 해볼 생각이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배신의 정당 배신했는 사람들하고 한다 그러면은 한 30명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변화가 여러분 지금부터 대통령 선거 30일 그 다음 30일 두 달 동안 엄청난 정치권의 변화가 있다. 아마 한국당이 전당대회를 6월 달에 아마 할 거예요. 그 사이에 엄청난 정치적인 변화가 있고 또 그 정치적인 변화는 우리 새누리당을 원내 교섭단체로 만들어 줄 거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됐습니다. 오늘 방송 나갑니까? 질문 없으면 이만큼 할게요. 우리 김경애 대변인께서 앞으로 브리핑을 거의 하루에 두 번 정도는 하고 할 수 있는 얘기를 다 하실 겁니다. 잘 좀 이제 김경애 대변인 좀 잘 좀 기자분들이 잘 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십시오. 그러면 뭐 정미용 대표님이야 이제 전면에 당의 전면에서 대선을 치르는 우리 아마 홍보위원장 아마 그런 역할을 하시고 우리 엄마 부대 오세요. 당에 관계없이 정순옥 조옥순 우리 엄마 부대 대표님 앞으로 제 우파 사람들이 모두가 결집해서 하나로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보다는 세 번 좀 낫지. 좀 옆으로 붙었으면 뭐 같이 손 한번 잡으시죠. 손 잡을까요? 박사님, CBS 박사님.